부산 사투리로 해가지고 야그 국민 여러분 부산으로 놀러 오이소 하면서 부산 좋은 거 좀 알려줘보세요.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지? 부산에 놀러 오세요. 부산에는 볼거리도 많고 맛있는 싱싱한 해도 있고 해운대 바닷가가 너무 좋습니다. 놀러 오이소. 네, 사람의 임신도 너무 좋습니다. 놀러 오이소. 부산에 놀러 꼭 오이소. 1박 2일 자주 와요? 네. 느낌 있는 여자. 하지만 찍어도 되는데. 아, 찍어도 돼요? 대주야 너 일로 왔어. 호동 형한테 안 가고. 아 저도 제가 제 새끼잖아. 아 이거 천장으로. 와 진짜. 와 선루프도 있어. 선루프. 자동 아니야? 되게 놀래. 얘기도 막 편하게 할 수 있고 되게 편해 버스가 일단. 야 그 어떻게 호동 형이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지하철을 택했다는 거는. 부산 사람들 이 집 어때요? 완전 이 집이 좋아요? 네. 네. 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야구는? 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야구는? 텔레비전에 뚱뚱하게 나오지? 그쵸. 예? 심하네. 지금? 예. 실물이 날씬해요. 실물 화 났다니까요. 나 피부가 하얘가지고 얼굴이 크게 비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방금 실제로 보니까 얼굴 실제로 보니까 텔레비전은 얼굴 크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니까 날씬하고 잘생겼다고 마, 솔직히 말씀 좀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아니 여기 당이 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강호동 씨 실제 보니까 너무너무 날씬해요. 텔레비전보다. 후보님도 네 진짜 텔레비 볼 때는 조금 뚱뚱해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미남이고 날씬하고 멋쟁이에요. 실물 좋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 나는. 살도 안 쪄요. 텔레비전에는 뚱뚱하게 나오지. 왜? 아 누구든지 좀 그렇게 나오는데. 훨씬 예. 멋있다. 어머니도 지금 예쁘시잖아요. 텔레비전 나올 때 살이 이렇게 쪄가 나온다니까. 은근히 호동 형이 부산에서 먹혀. 우리는 1박 2일 전체적인 멤버들이 정말 행진한 같이 자연스러운 그게 참 많더라. 맞아요. 어머니. 어떻게 또 예쁘고 옷도 없고. 유엔 기념공원. 와 바다다. 와 강한이다. 와. 축복도 너무 좋죠. 운명이 장난 아니야. 나는 50년 전에 해운대다. 여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1박 2일 뽑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스타킹하고 저 진짜. 스타킹. 나가 빨리. 아, 왜냐면 셋이 기뻐 중에서 같이 있어요. 아유, 몇 학년이에요? 9일이요. 9일이요? 와. 어, 어떡해. 어, 징그러워. 아, 부산 사투리 징그럽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야? 징그러 그냥 징그러 똑같은 거 징그러운 거? 좀좀 그래서 지금 비님 비님 와 이거 대박이야.
대박이야. 이제 큰일 났어요. 아, 무슨 수화 지금 이상하잖아요. 우리 선생님 어디나 어느 나라 사람 같아? 나 일본. 아, 왜 니뽀빌이세요? 웰컴 투 부산 덤벼시. 웰컴 투 부산. 우리 부산 요 1박 2일 촬영 왔습니다, 아, 어디 가시는 분이? 지금 이제 해운대. 아, 어머니 1박 2일 봤어요. 아이고, 그거 말고 그거랑 빠져 뭐가 되나? 뭐 누구 어디 간 거? 어? 어머, 우리 어디 간 거 봤어요, 어머니? 몰라, 어디 간 거면 나 다 이랬습니다, 마. 그럼 어머니 1박 2일 프로그램이 무슨 뭐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어? 1박 2일이. 몰라, 뭐 하는 거 몰라, 엄마. 안 봐도 어린 나이가 안 해. 뭐 하는 건지 몰라도. 어머. 일하고 일한대. 가서 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 그리고 대한민국 아름다운 경치도 소개하고. 그래. 맞습니다. 나 지금 야구 부대인가. 지금 벌써? 저희도 야구. 어머니 혼자서? 야구 부 어머니 혼자서 지금 가방 싸고. 4시 반부터 한다 하대. 야구 구경하러 벌써 가시는 거예요? 와. 롯데 팬이에요. 롯데 선수들에게 한마디. 롯데 선수들에게 이기라고. 롯데 선수 화이팅! 근데 지금 몇 시인데 벌써 가세요? 어, 롯데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이기야지. 오늘은? 우리 어머니가 가는데. 내가 가는데. 내가 가면 꼭 이겨. 이야. 어머니 우리 1박 2일 하는데 희망 주세요. 1박 2일 한번 주세요, 어머니. 1박 2일. 2일이 이렇게. 어머니 2일 이렇게 해. 2일. 시작. 1박 2일.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유, 야구 구경 벌써 가신데 바빠. 부산에 지금 야구로 지금 다 전체가 열기가 뜨거워요. 어머니 가겠습니다, 어머니. 예. 한창 야구장. 우리 이따가 야구장 가겠습니다. 야구장에서 만나시다, 어머니. 예. 왔어요. 아, 근데 둘이 왔어. 아닙니다. 김씨도 오고. 나 제일 좋아하는 정강 하나 있는데. 누구? 이름은 모릅니까, 어머니? 이름은. 야,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 말고. 말고? 이 사람 압니까? 이 사람도 알고. 알고,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응. 그러면 이성기? 이성기가. 아, 이성기. 제일 어린 사람. 아, 제일 어린 사람. 이성기가 제일 좋아요. 아, 나 제일 좋아한다. 와, 뭐 반동이하고. 이성기가 왜 제일 좋아요? 몰라, 어쩜 뭐 이성기하고 반동이하고 최고 좋더라. 놀 때마다 나. 부산 어디 놀러 갈 거예요? 부산 이성기 어디 가면? 부산 어디로 놀러 갈 거예요? 이성기는 지금 버스 타고 와요. 이성기 좀 버리자. 본기탄 700원. 민박집도요. 이게 경쟁 구도가 있어요. 저 우리가 방송을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8,000원 밖에 안 맞는데. 여긴가 보다.
와. 야, 저기 좀 더 민박. 다 민박촌이구나. 와, 여기 길이 진짜.